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모든 주식 빨갛게 또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2-3490-458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문자가 한통 나갑니다. 그럼 그 문자로 들어오시면 다운링크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공짜입니다. 따로 가입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에 사칭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카톡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슈로 인해서 빠졌느냐, 아니면 테슬라 악재로 인해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하나씩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테슬라 실적 악재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하락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실적, 2022년도 4월 20일, 이게 전년 실적이고, 여기 바로 올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가 내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고,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줄었죠.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많이 줄어서 한24% 가까이 좀 줄고, 그리고 거기 매출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씩 좀 빠졌어요. 0.86을 기대했는데 0.85, 그리고 예측치도 23.78을 기대했는데 23.3을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이 조금씩 예상치보다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단위를 보시면 어때요? 단위를 보시면 예상치에 대해서 크게 벗어났던 부분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할인 판매를 이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일부 하회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악재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걸로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빠져버렸다. 테슬라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조금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빠졌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별적인 이슈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LNF가 EB 이제 교환 사채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환 사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일까지 LNF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3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43만 원을 받고, 그리고 플러스 30% 정도 할증된 금액을 받고, 대신에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거기에 따른 실망도 저는 컸다고 봅니다. LNF에 대한 하락세도 나타났지만, 왜 이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또는 대주주 매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신고가에 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저런 식으로 회사 내 자금 조달에 대한 악재를 받아버리는 순간이 오면 그만큼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LNF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LNF는 또 신고가를 한 번 더 또 썼습니다.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26만원대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3월 말에 돌파를 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고점 34만 9천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약 8% 정도 오늘만 빠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주기에는 좀 충분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해 최근에 이제 고가 권역을 달려가고 있던 기업들 뭐 지금 삼알미늄이나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제가 100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60, 70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2차전지에 들어가 있던 수급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건 팩트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저는 여전히 주도주는 그래도 2차전지 섹터다. 왜 또 2차전지 섹터냐.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일까지 또 금속 관련주도 2차전지 관련된 금속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니켈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봤던 니켈 관련주 STX 그죠? 또 한번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KBI 메탈 이런 것들도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슈는 여전히 2차전지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만 빠져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2%씩 빠졌느냐 코스피에 0.4% 빠졌느냐 그건 또 아니죠. 물론 이제 코스닥에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 것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했던 내역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원 내용을 보더라도 뭐 지금 보면 이제 의료품에 대한 부분 지원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통화에서 이제 구호품들 좀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피난민들을 위해서 또 같이 이런 구호품, 의료품을 보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또 로이터통신과에 대한 인터뷰에서 꺼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러시아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얘기하지? 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대규모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서 비료, 대두 관련주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비료, 사료죠. 지금 오늘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산주가 오르고 비료, 대두 관련주가 올랐던 것은 러시아에 대한 무역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가 권역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무기 지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내용이 나왔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26일날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지금 27일날 국빈 만찬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때 미국이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미국이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회 경로를 통해서라도 공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한미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리고 방산주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는 작용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이, 자,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자, 4월 10일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이 밑에는 거래 대금이고 위에는 거래량입니다.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딱 여기 이 포인트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4월 10일인데 그 4월 10일 날이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났고, 자, 4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4월 7일부터 상당 부분 매수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부터 시작해 4월 3일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것이 외국인이었죠. 옆으로 이제 횡보할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거고, 그러면 방어적 측면이 개인이나 기관이 강했던 거고, 시장의 랠리,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를 부추일으켰던 것은 외국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늘의 외국인들 매수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변곡이 발생했던 것이 여기 하단에 2500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00부터 한 2550포인트 정도 이 하단에 대한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랠리를 꾸준하게 펼쳐왔는데 밑에 거래 대금을 보면 크게 변하는 것이 4월 10일, 똑같은 4월 10일부터였습니다. 4월 10일 자리가 여기 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870포인트에서 880 전후 포인트가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 26일까지 한미정상회담까지 방산주에 대한 악재, 그 지금 현재 무기지원 관련된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면 하락은, 지수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이 돼 대신에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분명히 저는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방산주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텐텐베거 한국경제TV 한시하는 방송에서도 방산주에 대한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셨는데, 마찬가지로 짚어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빅텍, 퍼스텍, 스펙포 이렇게가 이제 3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방자만 넣으면 이제 들썩이 있는 애들이고요. 요즘은 이제 독수리 오영재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킨 독수리 오영재, 자,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정도 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조 4천억입니다. 아직까지 한국항공우주가 시총 1인데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오늘 떠서 이제 항공우주 다시 한 번 더 바뀌었는 거고, 그리고 최근 이제 풍산, 풍산이 또 상당한 포탄을 또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번에 또다시 알려졌죠. 1조 2천억. 그리고 지금 현대롯데, 우리가 전차에 해당하죠. 전차, 기차 이런 것들이 원래 변신 로봇도 보면 이제 다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 현대 로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가 이제 LRG 넥스원. 우리가 이제 포에 해당하죠. 포. 자주포. 그러니까 팔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조 7천억인데 요 다섯 개를 이제 우리 나라를 지킨 지구방위대, 독수리 오영재, 요 다섯 가지 기업인데, 요즘은 이제 방산주가 이렇게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 다섯 가지 기업이 다 올랐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전차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서방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는 그에 따른 수출 계약을 맺는 거죠. 수출 계약을 맺으면 걔네들이 지원을 하든 말든 일단은 수출 계약을 맺는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전술적 장비 배치하는 거에 휴니드나 또는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또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쌍용정보통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대본대의 윗꼬리가 조금씩 달렸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는 조금 이런 방산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그 조금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 한 번으로 이제 끝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회담까지는 계속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지수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외국인들이 또 유입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것이 주도주가 이제는 바뀌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구조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국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중국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항상 최근에는 이제 붙어서 나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유럽입니다. 유럽은 현재 신고가를 가는 기업도 많고, 유럽 명품주들, 우리가 뭐 사치품들, 우리가 뭐 지금 에르메스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이제 루비통 같은 기업들은 현재 신고가를 또 가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약 80에서 90%까지 잡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상당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은 신고가를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일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교체되기는 힘들다. 여전히 주도주는 2차전지라고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수급은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하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100이었던 수급이 지금 이제 60 정도, 또다시 50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 40에서 50 되는 수급들은 리오프닝이나 또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AI 로봇, 자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이쪽이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대거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큰 버팀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주도주 교체설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 혹시나 저희한테 문의할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또 다음 주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는 한국경제TV 1599의 0700번도 열려 있으니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는 따로 카톡 채널이 없습니다. 카톡 채널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거나 또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 텐데, 우선은 인터로죠. 실적주죠.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점유율 1위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야외 활동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렌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커지는 상황에서 인터로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캐파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래서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조금 장기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다 그죠? 최근에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덴티스는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우리가 덴티움하고 디오 또는 레이 이런 업체들 잘 아실 텐데, 덴티스에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이 이제 임플란트 회사고요.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치과는 리오프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바텍도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방산, 그 최근에 이제 전차, 그리고 전철, 또는 KTX, 많이들 보셨죠? 그 현대로템입니다. 최근에 작년 4분기부터 전차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게 2026년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것이다. 경협주로 예전에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지금 경협주 이슈보다는 방산, 전차, 철도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자료집 신청은 023454582번 그럼 문자가 나옵니다. 그 문자로 확인하시면 무료로 평생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는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급 정보로 또 즐거운 주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